전 요즘 아침 습관을 바꿨어요. 피아노 앞에 하는 게 첫 번째고요. 두 번째는 동아일보 보는 거예요. 세상 보는 눈도 키우고 다양한 정보도 얻고요. 아침을 잘 시작해야지 하루가 잘 풀리잖아요. 당신의 아침이 바뀝니다. 동아일보. 어이구 급하다 급해. 아니 설사가 휴지로 해결돼요. 약태올 51억 유산균 체가 배탈 설사를. 장에도 좋겠네. 여행길 배탈 설사에도 락태올이다. 락태올. 동화약품. 제가 좋아하는 남자는요, 갈증이 날 땐 마시고 싶다고 솔직히 말하는 남자. 홍삼을 마시면서 갈증을 푼다. 바로 홍삼 같은 남자예요. 홍삼 드링크. 우와 스포티지. 잠깐 스포티지는 세련된 남자가 당첩니다. 무슨 말씀? 힘 좋은 사륜구동인데 승차감이 좋으니까 스포티지는 역시 내가. 두 분 다 타세요. 스포티지. 현대카메라 트립 에잎 미니. 즐거운 여행 트립과 함께. 랄랄랄라. 오늘은 롯데 슈퍼 칩스 또띠아의 밑줄장. 밑줄장. 치즈 맛 살사 맛의 별별장. 고소하고 매콤한 슈퍼 칩스 또띠아. 이렇게 맛있는 걸 먹을 때 우리는 이렇게 외칩니다. 롯데 슈퍼 칩스 또띠아. 이렇게 맛있는 건 한 번도 못 먹어봤습니다. 롯데 슈퍼 칩스 또띠아. UV룸. 야. 한양화학 거예요. 근데 왜 UV룸이지? 그야 UV 코팅이 돼 있으니까 때 안 타죠. 슬슬 닦아도 새 것 같죠? 오이 왜 여자들만 편해지는 겁니까? UV 코팅이 돼 있는 UV룸 한양화학. 저희 대우자동차는 서비스 체제를 과감하게 개선했습니다. 24시간 철야 서비스. 이제 저녁에 맡기고 아침에 찾아가십시오. 대우 서비스 달라졌습니다. 대우자동차. 볼록한 브라운관을 펴보면 평평한 면이 훨씬 선명합니다. 사원색 슈퍼플랫 브라운관. 화질이 예술입니다. 금성 아트비전. 탱크처럼 튼튼하고 편리한 제품 대우전자 제공 15 8시를 알려드립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금융실명제의 파장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비록 파장도 크고 어려움도 많지만은 우리로서는 금융실명제를 국민적 합의로서 성공시키는 것 이외에 대한은 생각할 수 있는 그런 형편이 아닌 것 같습니다. 8월 17일 화요일 SBS 8시 뉴스입니다. 금융실명제가 실시된 뒤 막연한 불안감을 느끼는 사람들이 적지 않은 것 같습니다. 그런 우려를 불식시키기 위해서 국세청은 보통 사람의 금융거래와 부동산 거래에 대한 조사를 크게 완화하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종합세무대책을 발표했습니다. 곽경수 기자의 보도입니다. 국세청은 금융실명제가 실시된 뒤 일반 서민들이 느끼고 있는 막연한 불안감을 없애기 위해 정상적인 경제활동에 대해서는 자금 출처 조사를 하지 않기로 했습니다. 이에 따라 국세청의 조사를 받지 않게 되는 대상은 봉급생활자와 생산적 중소기업, 영세소기업 등 정상적 사업자, 그리고 1가구 1주택자 등입니다. 제조, 수출 등 생산적 기업에 대해서는 세무 간섭을 최대한 줄이고 세부당 불공평이 원인이 되어왔던 변칙 상속 증여 등 지하경제적 누락세원의 철저한 관리와 세금 탈루 혐의가 큰 문제기업에 대한 엄정한 세정집행은 이에 따라 국세청은 3천만 원 이상 인출하거나 기준보다 많은 액수를 실명으로 바꿀 경우 대상자의 인적사항과 직업 그리고 소득상황 등을 종합 분석해 증여 등의 혐의가 있을 때만 자금 출처를 조사하기로 했습니다. 국세청은 또 부동산 거래에 대해서도 그 규모와 용도 그리고 투기성 여부 등을 정밀 분석해 투기 혐의가 드러날 때만 세무조사를 벌이기로 했습니다. 따라서 1가구 1주택 서민들의 정상적인 부동산 거래는 세무조사를 받지 않게 됩니다. 국세청이 이처럼 선별 세무조사 방침을 정한 것은 실명제 실시에 따르는 부작용을 최소화시키면서 한정된 인력과 전산망을 세무조사가 꼭 필요한 대상에 집중시켜 효율성을 높이기 위한 것으로 풀이됩니다. SBS 곽경수입니다.
국세청은 그러나 부동산과 귀금속 등 실물 자산에 대한 투기는 강력하게 막기로 했습니다. 이를 위해 국세청은 전국 2천여 귀금속상에 대한 전면 세무조사에 착수했고 부동산과 골동품 취급상에 대해서도 세무조사를 강화하기로 했습니다. 오동훈 기자의 보도입니다. 국세청은 금융실명제 실시로 시중자금이 실물투기로 몰리는 것을 막기 위해 부동산과 서화, 골동품 그리고 귀금속 시장에 대해 전면적인 세무조사를 벌이기로 했습니다. 국세청은 먼저 부동산 투기를 막기 위해 일선 세무서의 404개 반으로 구성된 부동산 투기 대책반을 가동해서 부동산 가격과 거래 동향을 매주 파악하고 투기 우려 지역은 즉시 보고하도록 했습니다. 국세청은 또 고액 부동산 거래자와 투기를 조장한 혐의가 있는 부동산 중개업자 등 부동산 투기 혐의자 250명에 대해 오는 25일부터 세무조사를 벌이기로 했습니다. 국세청은 이와 함께 귀금속에 대한 투기를 막기 위해 전국 2천여 개 귀금속 판매업소를 대상으로 어제부터 재고 상태와 거래 실태에 대한 조사에 들어갔다고 밝혔습니다. 국세청은 또 화가, 조각가 등 중견예술가 100여 명의 명단을 확보해서 소득세 신고 상황과 자산 보유 실태 등을 조사하는 등 특별 관리하고 예술품이나 골동품을 취급하는 업체에 대해서도 특별 관리하기로 했습니다. 국세청은 이 밖에 자금의 해외 유출을 막기 위해 고액 송금자에 대해 송금 실적을 매주 파악하고 불법으로 해외에서 부동산을 사는 경우에도 해외 주재 세무관을 통해 감시를 강화하기로 했습니다. SBS 오동원입니다. 국회는 오늘 홍재형 재무장관을 출석시킨 가운데 재무위원회를 열어서 금융실명제 실시에 대한 정부 측 보고를 듣고 실시 과정에서의 부작용과 문제점 등을 따졌습니다. 오늘 국회 재무위 소식을 김영환 기자가 보도합니다. 오늘 국회 재무위원회에서 여야 의원들은 금융실명제 실시가 경제 정의를 실현하고 왜곡된 경제의 흐름을 바로잡기 위한 역사적 결단이라며 실명제의 성공을 위한 보완책들을 제시했습니다. 비실명 자금이 지화 자금하지 않도록 산업 자금으로 전환할 수 있는 제도 장치를 마련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강조하는 것입니다. 나는 화폐 교환도 충분히 생각할 가치가 있다고 생각해요. 깊숙이 숨어 들어가 있는 화폐를 한 번쯤 전부 드러내서 양성화해서 그것을 산업 자금화하는 것은 확실히 가치 있는 일이다. 화폐 개혁이나 화폐 교환과 같은 어떠한 계획도 갖고 있지 않고 필요도 없다고 하는 것을 분명히 말씀을 드립니다. 여야 의원들은 이와 함께 금융실명제 실시의 부작용에 대한 정부의 대책이 미흡하며 사전에 실명제 실시 정보가 누출된 의혹이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일단 발표해놓고 파생해야 되는 문제를 보아가며 즉발적인 대책을 강구하는 자세는 신중하지 못하다는 지적이 일고 있습니다. 상당히 정보 누출을 막았다고는 하지만 그러나 정권 시장에서는 이미 벌써 고객의 예탁금이 1조 원 이상 빠져나가 버렸고 보안 관리를 철저히 해왔기 때문에 사전에 정보가 유출될 가능성은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홍재영 재무장관은 또 금융실명제 시행에 따라 영세사업자나 중소기업들의 세부담이 가중되는 것을 막기 위해 법인세 등 관련 세법 개정안을 올 가을 정기국회에 제출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국회는 내일도 재무위원회를 열어 금융실명제에 대한 심의를 계속합니다. SBS 김영환입니다. 민자당은 금융실명제 거래와 비밀보호에 관한 대통령 재정경제명령안을 이번 임시국회에서 통과시킨 뒤 가을 정기국회에서 이를 법률 형태로 전환시키기로 방침을 정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민자당은 오늘 오후 여의도 당사에서 김종호 정책위 의장 주재로 실명제 대책회의를 열어 이같이 의견을 모았습니다. 오늘 회의에서는 특히 가명계좌를 실명으로 전환할 경우 배당과 이자소득세를 5년간 소급 추징하는 문제를 포함해서 대통령 명령안의 부작용을 보완하는 대책이 집중 논의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김영삼 대통령은 오늘 음성적인 재산소득자와 호화, 사치업소, 향락업소 등에 대해서는 철저히 추적해 세금을 물리도록 하라고 지시했습니다. 김 대통령은 오늘 낮 추경석 국세청장과 지방국세청장을 비롯한 국세청 간부들과 오찬을 함께한 자리에서 양도소득세와 재산세, 증여세 등 재산과 관련된 불로소득은 철저히 발굴해서 세금을 무겁게 물리고 생산업체나 땀 흘려 일하는 사람들에게는 세금을 적게 부과해서 정의가 실현되고 실명제가 조기에 정착되도록 노력해달라고 당부했습니다. 금융실명제 실시 이후에도 요구불 예금을 중심으로 예금이 소폭 증가한 것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또 가명예금의 실명 전환도
점차 늘어나고 있습니다. 김벽수 기자가 보도합니다. 한국은행이 집계한 은행의 요구불 예금은 금융실명제 첫날인 지난 13일에 5,170억 원 늘고 14일에는 430억 원이 늘었습니다. 이에 비해 저축성 예금은 13일에 770억 원, 14일에 580억 원이 줄어 전체적으로는 이틀 동안 은행 예금이 4,250억 원 증가한 것으로 집계됐습니다. 대출의 경우는 13일과 14일에는 700억 원 늘었으나 어제는 당좌 대출을 중심으로 다소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가명 예금이 실명 전환 실적도 점차 늘어나고 있습니다. 한국은행 집계한 상업, 제일, 보람, 주택은행과 5개 지방은행, 그리고 축협 등 10개 은행의 가명 예금 실명 전환 실적은 지난 13일과 14일 이틀 동안 7,700계좌 1,014억 원에 이르는 등 건수와 금액이 점차 늘어나는 추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현금 통화는 지난 3일 동안 4,600억 원이 풀려나간 것으로 집계됐습니다. 실명제 발표 직후 오름세를 보이던 암달러와 금값도 상승세가 주춤하는 양상을 보이고 있습니다. 금융실명제 실시 직전 1달러에 810원 내지 815원 하던 암달러 시세는 지난 일요일 825원까지 오른 이후 더 이상 오르지 않고 같은 시세가 계속되고 있습니다. 금값은 한돈 중에 4만 3천원으로 보합세를 보였습니다. 한편 서울 인사동과 관원동 일대 화랑가는 실명제 실시 이후 큰손들이 자금 유입을 기대했으나 오히려 불황 속에서도 간간이 이루어지던 거래마저 끊긴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SBS 김벽수입니다. 금융실명제 실시로 건설업체가 자금난에 빠지면서 중소하청업체들의 도산과 함께 올해 주택공급계획에도 차질이 우려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주택협회를 비롯한 건설 관련 단체가 정부 지원을 호소하고 나섰습니다. 김광석 기자의 보도입니다. 건설업체 발행어음은 한국은행의 재할인 우선순위에서 밀려서 대부분 건설업체가 은행에서 어음 할인을 제대로 받지 못하고 사채 시장에 주로 의존해왔습니다. 건설업체들은 이런 여건에다 금융실명제 실시로 인해서 사채 시장에서의 어음 할인길마저 막히는 바람에 심각한 자금난에 처하게 된 것입니다. 이에 따라 대한건설협회가 정부의 자금 지원을 건의한 데 이어서 한국주택협회는 오늘 서울 리베라 호텔에서 긴급대책회의를 열고 자금난으로 중소하청업체 연쇄도산마저 우려된다면서 은행 등 금융기관에서 제조업 수준으로 어음 할인을 받도록 해줄 것과 자금 지원을 정부에 호소했습니다. 단기적으로 봐서 가장 극심한 피해가 우려되는 것이 우리 이 건설업체다. 특히 그중에서도 주택업체가 대단히 좀 어려울 것이다 하는 생각이 듭니다. 주택을 지을 경우에 감면 혜택을 좀 더 확대를 시켜 나감으로 해가지고 택지 확보를 원활히 할 수 있도록 이렇게 아울러서 조치가 되었으면 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주택협회는 또 부동산 취득에 대한 자금 출처 조사로 아파트 분양 계약금이나 중도금의 미납 사태가 우려된다면서 기존 계약분만큼은 자금 출처 조사를 면제해 줄 것도 건의했습니다. 건설부는 이와 관련해 건설업체가 수주 대금으로 받는 어음을 할인 대상에 포함시키고 공공공사는 조기에 발주해서 건설업체 자금난을 덜어주기로 했습니다. SBS 김강승입니다. 현대그룹은 금융실명제 실시로 전 계열사의 협력업체들이 자금난을 겪을 경우 전면 이를 지원해 주기로 했습니다. 현대그룹은 오늘 그룹 운영위원회를 열어 협력업체 납품 대금 지급을 현행 60일 이내에서 30일 이내로 단축하고 현금 지급 한도를 500만 원 이내에서 2천만 원 이내로 확대하기로 했습니다. 금융실명제 실시로 CD, 즉 양도성 예금 증서 유통시장이 마비되고 신규 발행도 거의 중단된 가운데 이달 하순에 상환 만기가 돌아오는 CD가 약 2조 원 규모에 달하고 있어 심각한 부작용이 우려되고 있습니다. 실명제 실시 전까지만 해도 CD가 검은 돈의 얼굴 감추기 수단인 동시에 재테크 수단으로 활용되어 온 점에 비추어 이미 발행된 CD의 상당 부분이 재투자되지 않고 인출해갈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지적되고 있습니다. 만기 3개월짜리가 대부분인 CD 발행액은 지난달 현재 12조 7,400억 원에 달해 매달 2조 5천억 원에서 3조 원가량이 주로 월말께 상환 만기가 집중돼 있습니다. 금융실명제 실시 이후 첫 금융비리가 은행감독원에 의해서 확인됐습니다. 조윤준 기자가 자세한 내용 전해드립니다. 은행감독원은 동아투자금융에 대한 특별검사 결과 동아투자금융이 가명계좌를 변칙적으로 실명 전환한 사실을 밝혀냈습니다. 은행감독원은 오늘 동아투자금융이 금융실명제가 발표된 다음 날인 지난 13일 밤 11시경
안창호라는 가명으로 된 8억 5천만 원짜리 양도성 예금증서 종합통장을 이모라는 실명으로 바꾸면서 바꾼 날짜를 실명제 실시 이전인 지난 6월 21일로 전산 조작한 사실을 확인했다고 발표했습니다. 지금 현재 밝혀진 것은 시리 통장에서 8억 5천만 원이 가명 계좌에서 실명 계좌로 소급 거래한 사실이 밝혀졌습니다. 은행 감독원은 동아투금에 추가적인 불법 행위가 있었는지 여부는 내일까지 계속될 특검이 끝난 뒤 알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은행 감독원은 동아투자금융이 금융실명제가 실시된 뒤 이틀 동안 본점 전산실에서 거액의 가명계좌를 불법으로 처리했다는 지난 15일 경실련의 제보에 따라서 어제부터 검사요원 4명을 동아투자금융에 보내 집중적인 검사를 벌여왔습니다. 재무부의 한 관계자는 오늘 최종적인 특검 결과에 따라서 동아투금에 대한 사후 조치가 내려질 것이라고 밝히고 불법 사실이 드러날 경우 최고 영업정지 등 강력한 제재를 내릴 방침이라고 말했습니다. 금융실명제 실시 후 첫 금융비리로 꼽히게 될 동아투자금융의 가명계좌 번칙 처리는 결국 그간의 그릇된 금융관행이 드러나는 것으로 실명제가 진행되는 동안 이와 비슷한 금융비리가 속출할 우려를 낳고 있습니다. SBS 조윤중입니다. 검찰은 최근 일부 금융기관이 거액의 가명계좌를 불법으로 분할해주거나 실명제 실시 이전의 날짜로 소급해서 돈을 인출해주는 등 탈법 행위를 저지른 사실이 적발됨에 따라 이런 탈법 행위에 대한 법률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검찰은 동아투자금융의 경우 지금까지 드러난 탈법 사실만으로는 관련된 임직원에게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물리는 것 이외에 다른 처벌 법규는 찾지 못했다고 밝혔습니다.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은 오늘부터 금융실명제 실시와 관련한 탈법 사례에 대한 고발 전화를 받기 시작했습니다. 경실련은 오늘 오전 기자회견을 갖고 실명제의 역사적 의미를 살리고 조기에 정착시키기 위해서 실명제와 관련된 각종 비리에 대한 고발 접수 전화를 운영키로 했다고 밝혔습니다. 전화번호는 741국에 7961번에서 5번까지입니다. 금융실명제의 실시에 따라 시청자 여러분들 궁금한 게 하나둘이 아닐 줄 믿습니다. 이 시간에는 가장 궁금한 부분들을 김기성 기자와 함께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김 기자 먼저 네. 지금까지 자기 이름으로 예금을 해온 사람들 네. 이런 사람들도 물론 실명 확인을 해야 되겠죠? 네, 그렇습니다. 네. 물론 20일 전까지가 되겠습니다만은. 네. 네. 그 실명 확인을 해야 되는 그 시기에 대해서는 지금 두 달 안이 아니냐 해가지고 최근 네. 은행에 그 실명 확인을 하려고 하는 사람들 때문에 장사진을 치고 상당히 업무까지도 그 지장을 받고 있습니다. 그렇지만은 그 결론부터 말씀을 드린다면은 실명으로 그러니까 자기 이름으로 예금을 하던 사람의 실명 확인은 두 달 안에 할 필요가 없습니다. 네. 여기서 말하는 두 달은 차명 계좌나 가명 계좌로 예금을 해온 사람들이 실명으로 전환하는 경우에 적용되는 그런 기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자기 이름의 예금 구좌를 실명 확인하는 사람들은 금융기관 간의 그 최초 거래 시기에 실명을 확인을 해주면 됩니다. 다만 그 실명 확인을 하지 않을 경우에는 현금 인출이 불가능하기 때문에 돈을 찾으려는 사람은 필히 그 실명 확인을 해줘야 됩니다. 네, 실명 확인 전에는 예금 인출이 불가능하다. 이런 말씀이죠. 네, 네, 그렇습니다. 원칙적으로는 실명을 확인하기 전에는 예금 인출이 불가능합니다. 그렇지만은 예외적으로 몇 가지 경우에는 예금을 인출할 수가 있습니다. 네. 도표를 보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우선 그 현금 카드로 인출을 하는 경우에는 100만 원까지 실명 확인이 없어도 인출을 할 수가 있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100만 원은 한 번에 100만 원이 아니고 누계로 따져서 100만 원을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 밖에도 그 공과금이라든지 대출 원리금과 같이 그 자동 이체로 결제가 되는 그런 대금들은 자동적으로 빠져나가게 됩니다. 이 부분도 역시 실명 확인을 하지 않더라도 결제가 가능합니다. 네. 그리고 또 카드 결제 대금이나 당좌 결제 대금, 그러니까 어음 발행분에 대한 그 결제 대금은 시행일 이전, 그러니까 8월 12일 날 이전에 발행한 부분에 대해서는 전혀 관계없이 모두 결제가 됩니다. 네. 실명을 확인하기 위한 절차는 어떻게 됩니까? 네네. 주민등록증만 가지고 가면 되는 겁니까? 네, 실명을 확인하기 위해서는 일단 그 본인이 갔을 경우에는 주민등록증이라든지 공무원증 아니면은 그 운전면허증과 같이 자신을 네. 그 확인시킬 수 있는 신분증을 가지고 가면 됩니다. 그리고 나머지 경우에는 그 도표를 보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말씀대로 본인의 경우에는 그렇게 하면 되고 가족이 만약에 가서 대신 그 실명 확인을 할 경우에는 네. 주민등록 등본에다가
확인하러 가는 사람이 그 자신의 주민등록증을 가지고 가야 됩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그 명의의 그 예금이 자기 가족 명의의 예금이 자기 가족 것이고 자신이 네. 그 확인을 하러 왔다는 걸 인식시켜주면 됩니다. 그리고 네. 가족이 아닌 제3자가 만약에 그 실명 확인을 하러 갔을 경우에는 위임장과 네. 함께 그 확인하러 간 사람의 주민등록증이 필요합니다. 여기서 말하는 위임장은 금융기관에 각 금융기관별로 비치가 되어 있는 위임장을 얘기를 하는 겁니다. 네. 미성년자인 자녀의 이름으로 예금을 가지고 있는 경우는 어떻게 됩니까? 그런 분들이 많은 것 같은데요. 그런 특히 세금 부과 문제는 어떻게 되는지. 네, 그렇습니다. 그 미성년자의 그 예금 문제에 관해서 가장 문의가 많이 들어오고 있습니다. 네. 이건 역시 그 도표를 보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미성년자 이름으로 그 예금이 들어있을 경우에 일단 그 미성년자 이름 자체로 그 확인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네. 물론 이 부분에 대해서 많은 사람들이 혹시 증여세를 무는 게 아니냐 네. 이렇게들 문의를 해오고 있습니다만은 일단 이번 그 금융실명제 실시와 관련해서는 국세청에 통보가 되는 게 아닙니다. 그렇지만은 네. 상식적으로 생각을 해서 미성년자가 너무 많은 예금을 가지고 있을 경우에 네. 추후에 국세청으로부터 조사받을 가능성은 충분히 있다 이렇게 네.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자녀 명의의 예금을 만약에 부모 이름으로 실명으로 전환을 했을 경우에는 지금까지 그 소득세 그러니까 이자 소득에 대해서 덜 문 세금을 갖다가 추징을 당하게 됩니다. 이 밖에도 네. 5천만 원이 넘을 경우에는 금융기관이 국세청에 통보를 해가지고 자금 출처를 조사하도록 이렇게 돼 있습니다. 네. 차명계좌의 경우도 궁금해하는 사람들이 많은 것 같은데 네네. 어떤 방법으로 실명계좌로 전환을 할 수가 있겠습니까? 네, 차명계좌 같은 경우에는 그러니까 이름을 빌려준 사람하고 네. 그 실명 그러니까 진짜 명의주하고 같이 금융기관에 나가가지고 자신이 이름을 빌려줬다는 사실을 확인을 시켜주면은 실명 전환이 됩니다. 이 경우에도 네. 물론 차명계좌이기 때문에 가명계좌와 마찬가지로 이자 소득에 대해서 세금을 덜 낸 부분은 추징을 당하게 됩니다. 네. 그러나 그 금융기관의 권유로 해서 네네. 본인의 뜻과는 다르게 본의 네. 아니게 차명계좌를 갖고 있는 그런 경우도 적지 않은 것 같아요. 네, 그런 경우가 상당히 많아서 지금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그 은행들 같은 경우에는 캠페인성 예금을 유치하기 위해서 여러 사람의 이름을 갖다가 그 차명을 해주거나 또 증권회사 같은 경우에서는 5천만 원 그리고 가명계좌에 대해서는 그 신용거래가 안 되기 때문에 차명계좌를 사용한 경우가 많습니다. 이때는 정확하게 말씀을 드린다면 차명이 아니고 사실 이름을 훔쳐서 사용한 도명의 경우에 해당이 됩니다. 네. 이 경우에는 그 도명을 당한 사람을 데리고 가가지고 실명 확인을 시켜준다는 것이 상당히 불가능하기 때문에 네. 현재 그 금융기관에서도 어떤 뚜렷한 지침은 내려놓지 못하고 있습니다. 다만 그 이름을 쓴 사람, 그러니까 이름을 빌려준 사람, 본의 아니게 빌려준 사람하고 같이 와야 된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지만은 이 부분이 워낙 앞으로 큰 문제가 될 것 같기 때문에 네. 은행권에서는 일단 그 재무부에다가 여기에 대한 어떤 지침을 내려달라고 지금 건의를 해놓고 있는 그런 상태입니다. 네, 김계선 기자 자세한 설명 네. 고맙습니다. 서울방송에서는 내일부터 금요일까지 3일간 매일 오전 10시부터 TV 생방송으로 금융실명제에 관한 궁금증을 풀어드립니다. 재무부와 국세청 관계자들이 출연해서 은행과 증권 보험 업무 처리 절차 등 금융실명제와 관련된 모든 의문을 문답식으로 쉽게 설명해드립니다. 많은 시청 바랍니다. 금융실명제 실시로 경기는 더 침체되고 대신 물가는 더 오를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전망됐습니다. 삼성과 대우, 럭키, 쌍용경제연구소 등 민간경제연구소들은 금융실명제 실시로 올해 경제성장률이 당초의 예상치 5% 내지 6.1%보다 0.2포인트 내지 0.6포인트가 낮아질 것으로 전망했으며 소비자 물가 상승률은 종전 전망치 5% 내지 5.5%에서 6% 내지 7%로 높아질 것으로 예측했습니다. 지난 11일에 마감된 공직자 재산 등록 내용을 심의한 결과 대다수 국회의원들의 등록 서류에서 잘못이 발견돼 보완 통보를 받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특히 채무관계 서류나 부동산 증빙 서류를 첨부하지 않은 불성실 신고 의원이 100여 명이 넘는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박재만 기자입니다. 국회 공직자윤리위원회가 국회의원들의 재산 등록 서류를 1차 심사한 결과 전체 의원의 88%인 255명이 서류에 일단 문제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또 지적사항은 모두 700건으로 의원 한 사람당 평균 2건 이상씩 보완 명령을 받았습니다. 가장 많은 지적사항은 재산 총액에는 합산하지 않지만 상값을 신고하도록 한 자동차 값을 빠뜨렸거나 서류를 정정 가능하도록 쓴 경우 등 서식 기재 잘못이 무려 400여 건에 달했습니다. 특히 3분의 1이 넘는 의원 108명이 반드시 제출해야 하는 채무나 부동산 증빙 서류를 제출하지 않아서
불성실하게 신고한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이 가운데 민자당 박규식 의원은 부동산 38건의 증빙 서류를, 민주당 김원길 의원은 채무 36건의 관계 서류를 제출하지 않아서 가장 많은 서류를 제출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또 재산 내용과 관련해서는 대다수 의원들이 분리해서 신고해야 하는 농과 밭, 임야와 과수원을 하나로 합산해서 부동산 건수를 가급적 줄여 신고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국회 공직자윤리위원회는 이런 지적사항을 오는 26일까지 보완하도록 해당 의원들에게 개별 통지하는 작업에 오늘부터 착수했습니다. SBS 박재만입니다. 국회 공직자윤리위원회가 의원들에게 개별 통보한 보완사항들 가운데에는 특이한 사례들이 적지 않습니다. 신고를 하면서 억지로 줄이거나 어물어물 희미하게 만들려는 것들이 그런 것들인데, 대표적인 예 몇 건을 박문신 기자가 보도합니다. 지난 봄 자진 공개 때 208억 원으로 재산을 공개했던 민자당 김동건 의원은 담보나 보증 물건은 채무로 신고하지 말라는 안내문에도 불구하고 담보물을 채무로 신고했고, 보증 선 것을 채무로 신고한 의원도 두 명이나 됐습니다. 김동길 국민당 대표는 부동산을 지난해의 공시지가로 계산한 데다 14건이나 되는 부동산을 분리 신고하지 않고 3건으로 합쳐서 신고했습니다. 민자당 박재상 의원은 상장 주식을 시가가 아닌 액면가로 낮춰 신고했으며, 민자당의 이호정 의원 등 일부 의원은 재산 신고 내용과 공개 목록을 다르게 작성해 성실하지 못한 등록을 했다는 지적을 받았습니다. 금융기관과 소유자별로 구분해서 신고하도록 돼 있는 예금을 합산해서 신고한 의원도 최운지, 함석재 의원 등 모두 5명이나 돼서 예금 확인을 어렵게 만든 사례로 지적됐습니다. 또 김봉호 의원 등 5명은 이미 사망한 직계존속의 이름으로 재산을 등록한 것으로 확인됐고, 보석률을 신고한 의원들 대부분은 가격을 알아보기 어렵게 크기나 색상을 명기하지 않았습니다. 이 밖에 소명 자료가 너무 장황하다는 지적을 받은 의원도 있어서 재산 형성 과정의 의혹을 사전에 막아보려는 흔적을 볼 수 있었습니다. SBS 박문신입니다. 강원도 태백시 통보 탄광 막장에 갇혀 있던 광원 6명이 고립된 지 닷새 만에 구조의 손길을 맞이했지만은 한 명만 목숨을 건졌습니다. 5명은 숨지고 말았습니다. 사고 현장에서 김영기 기자가 보도합니다. 갱도 안에 갇힌 광원 6명을 구하기 위해 구조 반원들은 91시간에 걸쳐 필사적인 노력을 기울였으나 생존자는 한 명에 그쳤습니다. 숨진 광은 5명은 오늘 아침 구조대가 사고 경도의 막힌 벽을 뚫었을 때만 해도 의식불명인 채 누워있는 것으로 알려졌으나, 유일한 생존자인 여종업 씨는 이들이 사고 직후 숨졌다고 밝혔습니다. 생존해 계셨던 분이 여선생님 말고 또 계셨습니까? 이번 사고는 탄광 측에서 사전 대비를 철저히 했더라면 미연에 방지할 수도 있었다는 지적입니다. 막장 붕괴 사고가 나던 날 광은들은 최근 태백 일대에 300mm가 넘는 집중호우가 쏟아져 안반이 젖어있는 상태에서 채탄 작업을 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광원들은 사고 2시간 전 안반이 젖은 상태에서 발파 작업을 벌였으며, 이 때문에 지반이 약화돼 갱이 무너져 내린 것으로 탄광 관계자들은 보고 있습니다. 한편 통보 탄광 측은 사망자 5명에 대해서는 호프만식 방법에 의해 보상하겠다고 말했습니다. 태백시 통보 탄광에서 SBS 김영기입니다. 막장에 갇혔던 광원 6명 가운데 유일하게 살아남은 여종업 씨는 사랑하는 아내의 얼굴을 떠올리며 허기와 고독을 이겨냈다고 말했습니다. 91시간의 사투 끝에 극적으로 생존한 여 씨를 최웅기 기자가 만나봤습니다. 살아나오신 소감이 어떻습니까? 그냥 천당에 갔다 온 기분이요. 반드시 살아야 한다는 일념 하나로 악몽 같았던 91시간을 버텨낸 여종업 씨. 여씨는 살아 돌아온 사실이 믿기지 않는 듯 끝내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아무 자생은 없었지. 죽기 얼마나 살겠지. 두 가지 하나면 되겠지. 막장이 무너져 내려서 공기 파이프가 절단되고 칠흑 같은 어둠이 닥쳐왔을 때 여씨는 두려움과 초조함에 휩싸였습니다. 여씨는 그때마다 사랑하는 아내와 두 아들의 얼굴을 떠올리면서 암흑 속의 역경을 이겨냈습니다. 어떻게 견뎌내셨어요? 인내력이 좀 딴 거 뭐 이렇게 배고프면 뭐 얼른 먹으면 되고. 막장 안의 고인물로 배고픔을 이겨내는 사투 끝에 오늘 가족들의 따뜻한 품에 안긴 것입니다. SBS 충기입니다.
전두환 노태우 전직 대통령이 감사원으로부터 서면 조사를 받고 있습니다. 조사 내용은 차세대 전투기와 평화의 댐 관련 부분입니다. 이번 조사는 전직 대통령이 재임 중에 결정한 정부 사업과 관련해서 감사원의 조사를 받는 첫 번째 사례로 기록됐습니다. 최영범 기자입니다. 감사원은 오늘 노태우 전 대통령의 연희동 자택에 감사관을 보내 차세대 전투기의 기종 변경 경위를 묻는 서면 질의서를 전달했습니다. 감사원은 모두 7개 항목으로 된 이 질의서에서 일단 확정했던 차세대 전투기의 기종 변경을 지시한 경위와 당시 국방부 장관을 경질한 배경 그리고 청와대 비서진의 관련 보고 내용 등을 중점적으로 물은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감사원은 또 전두환 전 대통령에 대해서도 어제 평화의 댐 건설 경위를 묻는 6개 항의 질의서를 전달했습니다. 전두환 전 대통령에 대해서는 북한의 200억 톤 수공 위협이 최소한 3배 이상 과장됐다는 분석 결과를 제시하고 평화의 댐 건설을 결정한 경위와 댐의 규모나 착공 시기의 결정 근거를 집중 질의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감사원이 요구한 답변 시한은 전두환 전 대통령은 오는 23일, 노태우 전 대통령은 24일입니다. 감사원은 답변서가 도착하면 다음 주쯤 그동안의 감사 결과를 발표하고 평화의 댐과 율곡 사업에 대한 특별감사를 모두 종결할 예정입니다. 그러나 감사원은 이번 조사가 책임 소재를 따지는 것이 아니라 진상규명을 위한 것이라는 점을 강조하고 있어서 감사 결과가 발표되더라도 전직 대통령에 대해 법적 책임을 묻지는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SBS 최영보입니다. 12.12 사태와 관련한 고소고발 사건에 대한 수사를 벌이고 있는 서울지방검찰청 공안 1부는 어제 정승화 전 육군참모총장을 조사한 데 이어서 오늘은 당시 수경사령관이었던 장태환 씨를 소환해서 이틀째 고소인 조사를 벌였습니다. 심석태 기자입니다. 12.12 사태와 관련해 전두환, 노태우 두 전직 대통령 등 사건 주무자들을 검찰에 고발했던 장태환 전 수경사령관. 장 씨는 당시의 작전상에 관해 아직 공개되지 않은 내용을 조사 과정에서 밝히겠다며 두터운 서류 봉투를 든 채 검찰에 출두했습니다. 검찰은 장 씨를 상대로 12.12 사태 때 당시 전두환 보안사령관의 초청으로 식사 모임을 갖게 된 경위와 진압군을 출동시킨 경위, 강제 연행된 경위 등에 대해 집중 조사했습니다. 장 씨는 이에 대해 당시 전두환 사령관이 식사를 같이 하자며 자신과 정병주 당시 특전사령관, 김진기 육본 헌병감을 연희동의 한 요정으로 초청한 뒤 무장 병력을 보내 정승화 육군참모총장을 연행했으며 이는 정권 장악을 위해 사전 각본에 따라 이뤄진 명백한 군사 쿠데타라고 주장했습니다. 장 씨는 이들을 진압하기 위해 수경사 병력을 출동시켰지만 반란군을 진압하는 데 실패했다고 진술했습니다. 검찰은 내일 당시 전두환 사령관으로부터 함께 식사에 초대됐던 김진기 육본 헌병함과 하석원 육본 작전참모부장을 불러 고소인 조사를 계속합니다. 검찰은 오는 27일까지 고소인 22명에 대한 조사를 모두 마친 뒤 빠르면 다음 달 초부터 피고소인들에 대한 조사에 착수할 방침입니다. 검찰은 특히 최규하 당시 대통령과 신은학 국무총리, 노재현 국방장관 등도 참고인으로 소환해 조사할 것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SBS 심석태입니다. 청와대는 오늘 과다한 변호사 수임료를 받아서 물의를 빚은 민정비서실의 이충범 사정담당 비서관이 제출한 사표를 수리했습니다. 이경재 청와대 대변인은 이충범 비서관이 과다한 수임료를 받은 것은 위법성 여부를 떠나서 깨끗한 정부를 구현하려는 새 정부의 공직자상에 맞지 않아서 사표를 받았다고 밝혔습니다. 청와대 비서실은 일부 비서실 인원 배치를 조정해서 후임 사정비서관에 김혁규 민정비서관을, 민정비서관에 김길환 민원비서관을, 그리고 민원비서관에 오세천 민정비서관을 각각 전보 발령했습니다. 일본 연립정권의 야마하나 사다오 정치개혁 담당 장관은 오늘 일본을 방문하고 있는 김수환 한일 친선협회장과 만나서 가능한 한 빨리 한국을 방문해서 김영삼 대통령과 회담하고 싶다고 말했습니다. 사회당 위원장인 야마하나 장관을 포함한 사회당 출신 강료들은 오늘 김수환 회장에게 한국을 공식 인정하지 않고 있는 사회당의 한반도 정책을 올해 안에 현실적으로 고치겠다고 말했습니다. 정부는 내일 오전 한완상 부총리 겸 통일원 장관 주재로 17개 부처 장관들이 참석한 가운데 통일관계 장관 회의를 열고 북한 핵 문제 해결 방안과 남북대화 재개 방안 등을 논의할 예정입니다. 정부는 내일 회의에서 북한의 핵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빠른 시일 안에 남북대화가 재개돼야 한다는 입장을 재확인하고 북한에 대해서 우리 측이 이미 제의한 남북 핵통제 공동위원회에 응할 것을 거듭 촉구할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북한의 스커드 미사일이 최근 러시아 군용기 편에 실려서 시리아에 도착했으며 이 미사일들은 이란에 넘겨진 것으로 보인다고 미국의 CNN 방송이 오늘 이스라엘 관리들의 말을 인용해서 보도했습니다. 이스라엘 정부는 오늘 북한과의 국교 수립을 위한 교섭을 중단하기로 결정했다고 에셔 라임 주한 이스라엘 대사가 밝혔습니다. 라임 대사는 오늘 오후 김종필 민재당 대표를 방문한 자리에서 북한이 중동지역 국가에 대한 노동위로 미사일 수출을 중지하지 않는 한 북한과의 수교 협상을 진척시킬 수 없다는 것이 이스라엘 정부의 입장이라고 말했습니다. 대검찰청 중앙수사부 박주선 부장검사는 오늘 해군 장성 진급과 관련해서 뇌물을 받은 혐의로 구속 기소된 김종호 전 해군참모총장에게 징역 8년에 추징금 3억 7천만 원을 구형했습니다. 검찰은 또 중장 진급 대가로 김 전 총장에게 뇌물을 주고 자신도 부하들로부터 진급과 관련해서 뇌물을 받은 혐의로 구속 기소된 전 해병대 사령관 조기엽 피고인에게는 징역 5년에 추징금 6천만 원을 구형했습니다. 일본 엔화가 오늘 도쿄 외환시장에서 1달러에 100.4엔으로 최고치를 기록했습니다. 엔화의 대달러 환율이 두 자리 숫자로 되는 것도 이제 시간 문제인 것 같습니다. 가파른 엔고 현상을 도쿄에서 박수택 특파원이 보도합니다. 엔화는 오늘 도쿄 외환시장에서 1달러에 101.41엔으로 거래가 시작됐는데 점점 뛰어서 오전 한때 100.40엔으로 최고치를 기록했습니다. 아메리카노 신문가 1달러 100엔이 났ても 엔다카 소시의 행동には 出ない そういう観測記事を流したこと、さらには日本の政府が1ドル100円割れ2桁の円高もあり得るとの見解を流したこと、この2つが要因となっております。 엔화는 올해 초 달러당 125엔 안팎에서 이제까지 계속 숨가쁘게 오름세를 탔습니다. 일본이 지나치게 무역 흑자를 내면서도 좀처럼 외국 물건을 사려들지 않아서 미국과 유럽이 엔화를 밀어올리고 있다는 분석이 유력합니다. 이렇게 하면 일본 제품 수출 가격이 올라서 수출이 줄고 일본은 가치가 높아진 엔화로 외국에서 상품을 더 많이 사들이게 된다는 계산입니다. 여기에다 일본 경제가 탄탄해서 일본 돈을 가지면 안심이라는 판단, 그리고 투기 자금까지 겹쳐서 엔화 가치가 뛰고 있습니다. 1달러에 100엔을 넘어서서 두 자릿수로 들어갈 때가 곧 닥칠 것이란 전망이 지배적입니다. 호소카와 총리 정권은 내수를 늘리고 수입을 확대하는 쪽으로 경제를 이끌어서 물가고에 시달리는 서민들이 한숨 돌리도록 할 계획입니다. 일본이 재물금만 팔아서 돈을 모으는 체질을 눈에 띄게 바꾸기 전까지는 엔화 가치를 위로 밀어올리려는 압력은 계속될 것으로 보입니다. 도쿄에서 SBS 박수택입니다. 우리 원화의 일본 엔화에 대한 환율이 닷새 연속 사상 최고 기록을 세우는 가파른 상승세를 보이고 있는 가운데 오늘 금융결제원이 고시한 엔화에 대한 환율은 어제보다 3원 69전이 오른 100엔당 789원 97전으로 800원선 돌파를 눈앞에 두고 있습니다. 또 달러화에 대한 기준 환율은 어제보다 1원 20전이 오른 달러당 810원 40전으로 6년여 만에 최고 수준을 나타냈습니다. 국내 한 보일러 전문 회사가 기존 기름 보일러의 단점을 전혀 크게 보완해서 전혀 새로운 형식의 보일러 버너를 세계 최초로 개발했습니다. 이형근 기자가 이 소식 전해드립니다. 화면 왼쪽에 두 개의 불꽃이 기존 기름 보일러의 버너이고 오른쪽이 새로 개발된 귀뚜라미 보일러의 터보 소용돌이 버너입니다. 외관만으로도 기존 버너는 불꽃이 여러 갈래로 갈라지고 가운데 부분이 불안정한 반면에 오른쪽은 불꽃이 충실하고 가운데 부분이 오렌지 빛을 띤 푸른색으로 불꽃의 온도가 매우 높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기존 버너의 불꽃을 자세히 들여다보면 불꽃 주위로 연소되지 않은 기름의 입자가 타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또 그을음과 함께 많은 연기가 발생합니다. 그러나 소용돌이 버너의 불꽃은 그을음이 없어서 청소를 해야 하는 불편을 해소했습니다. 공업진흥청으로부터 신기술 마크를 획득한 소용돌이 버너의 핵심 부품인 특수 튜브입니다. 이 회사는 지난 2년 8개월 동안 5억여 원의 예산을 들여서 이 특수 튜브를 개발해냈습니다. 기존의 버너는 노즐에서 분사된 기름이 밖에서 섞이면서 연소가 됨으로 해서 불완전 연소를 이루었습니다. 그러나 저희 터보 소용돌이 버너는 특수 금속으로 된 이 튜브 안에서 소용돌이 치는 바람과 함께 연소가 됨으로 해서 완전한 연소를 이루고 있습니다. 완전 연소에 가까이 접근함에 따라서 이 신제품 버너는 기존의 버너보다 열 효율이 10 내지 15% 정도가 높고 질소 산화물이나 이산화황 등 대기오염 물질의 배출량도 10분의 1 수준까지 줄여서
에너지 절약과 공해 방지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보입니다. 세계 50여 개국의 소용돌이 버너의 발명 특허를 신청해놓고 있는 이 회사는 보일러의 선진국인 유럽을 비롯해서 해외로부터의 기술 사용료 수입도 상당한 액수가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SBS 이영진입니다. 올 들어 첫 벼수확이 오늘 오후 전라남도 승주에서 있었습니다. 임광기 기자의 보도입니다. 올여름 긴 장마와 이상 저온 현상으로 이삭조차 패지 않은 배가 대부분이지만 이곳 전라남도 승주군 해령면 선월리 들녘에서는 오늘 추수가 시작돼 농민들이 수확의 기쁨을 맛봤습니다. 올 들어 전국에서 처음으로 수확한 벼는 조생종인 복광벼로 지난 4월 22일 모내기를 해 이상 저온 현상이 나타나기 전인 지난 7월 6일에 이삭이 폈습니다. 올여름 긴 장마에 따른 일조량 부족과 냉해로 올 첫 배배기는 작년보다 나흘이나 늦어졌고 수확량 역시 다소 줄었지만 농민들에게 추수는 즐거운 일입니다. 모자리 때에서 냉해 입어도 냉해를 많이 입었습니다. 그렇지만은 이 날씨 관계로서 어려움이 많았습니다. 병충해도 많고 그렇지만은 지금 첫 수확에 대해서 매우 기쁩니다. 오늘 첫 추수를 한 전라남도 승주군 해령면은 조생종벼 집단 재배 단지로 추수가 끝난 논에는 한약재인 택사를 재배해 높은 소득을 올리고 있습니다. 전라남도 승주에서 SBS 임광기입니다. 오늘 오전 6시쯤 경남 합천군 율곡면 두사리 상공에서 농약 살포를 위해 이동 중이던 한국항공 소속 헬리콥터가 짙은 안개 때문에 황강으로 추락해서 부기장 36살 박재효 씨가 숨지고 기장 50살 이재만 씨는 중상을 입었습니다. 경찰은 오늘 현대그룹 계열사 노사분규와 관련해서 노동쟁의조정법 위반 혐의로 수배를 받아온 현대그룹 노조총연합 의장대행 이홍우 씨를 대구에서 붙잡아서 조사하고 있습니다. 광주지검 순천지청은 여수지역 일대 융업소 등에서 매달 돈을 뜯어내고 경쟁폭력조직과 이권다툼 과정에서 살인공갈 등 폭력을 일삼은 혐의로 폭력조직 신시민파 두목 32살 이상천 씨 등 22명을 오늘 구속했습니다. 서울 지하철 전동차 예비 부품이 부족해서 고장이 날 때마다 그때그때 다른 대기 차량에서 빼낸 부품으로 수리해서 운행하고 있는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이 같은 사실은 교통 관련 시민단체인 녹색운동본부가 오늘 공개한 서울 전동차 차량기지의 오래분 정비일지에서 나타났습니다. 광주 5.18 민주화운동의 마지막 수배자였던 윤한봉 씨가 오늘 오후 대한항공편으로 영주 귀국했습니다. 오늘 아침 7시쯤 서울 노원구 월계동 315번지 주택재개발지구에서 철거에 반대하는 주민 150여 명이 철거 반원들의 진입을 막기 위해서 쌓아놓은 못 쓰는 타이어 천여 개 불을 질렀습니다. 이 불로 1시간 반 동안 이 지역 상공에 검은 연기가 치솟았으며 놀란 인근 주민 200여 명이 대피하는 소동을 빚었습니다. 오는 20일 치러질 대학 수학능력시험의 문제지가 오늘 교육부의 감독관과 경찰관의 입표 아래 인쇄본부인 성남의 대한교과서 주식회사에서 51개 시험지구 책임자에게 인계했습니다. 대검찰청은 유엔 마약대사로 활동 중인 정트리오의 국내 공연을 계기로 마약 추방 캠페인을 위한 포스터전을 예술의 전당에서 이번 주 일주일 동안 개최됩니다. 오늘 주가 동향과 주요 종목의 시세 보시겠습니다.
농작물은 뜨거운 햇살이 필요합니다. 그동안 선선한 날씨 때문에 내일 맑은 날씨가 더욱 반갑습니다. 내일 전국적으로 가끔 구름이 끼는 맑은 날씨가 예상되고 낮 기온이 30도 가까이 올라가면서 오늘보다 조금 더 더울 것으로 예상됩니다. 이렇게 맑고 더운 날씨는 오늘 금요일까지는 계속 이어질 것으로 전망됩니다. 오늘 이 남해안상을 지나간 비구름의 영향으로 남해안과 제주도 지역에는 20에서 50mm가량의 비가 내렸습니다. 내일은 이 서쪽에서 다가오는 맑은 구역의 영향을 받아서 전국적으로 맑고 더운 날씨가 될 것으로 보입니다. 각 지방의 내일 날씨 알아보겠습니다. 내일은 전국적으로 가끔 구름이 끼는 대체로 맑은 날씨가 예상됩니다. 다만 제주도와 호남 남해안에는 오후에 비가 조금 오겠고 아침에는 안개 끼는 곳이 많겠습니다. 아침 기온은 18도에서 21도로 예상되며 낮 기온도 27도에서 30도로 오늘과 비슷하겠습니다. 서해와 동해는 구름이 많겠고 남해는 차차 흐려져 비가 오겠으며 안개가 끼겠습니다. 물결은 남해에서 조금 높게 일겠습니다. 서울, 경기, 강원도 맑은 후 구름 많겠고 엑스포 관련은 대전을 비롯한 충청지방은 구름만 조금 끼겠습니다. 또 안개가 끼겠습니다. 낮 기온은 27도에서 30도로 오늘처럼 덥겠습니다. 금요일은 20일까지는 비교적 맑고 더운 날씨가 이어지겠습니다. 그러나 토요일과 일요일에 비가 예상됩니다. 또 다음 주 화요일에도 소나기가 올 것으로 보입니다. 날씨였습니다. 혈액순환을 두루두루. 혈액순환 장애 개선제 두리방. 생마늘에서 추출한 마늘 기름으로 만듭니다. 두루두루 맑게 사십시오. 두리방. 그들은 다르다. 나는 이 세상의 중심. 차갑지만 부드러운 느낌. 홍차의 꿈. 실란티. 세계적인 자동차 왕국의 주인들이 우리의 티코만한 차들을 즐겨 탑니다. 네 대 중 한 대는 이런 차죠. 실속이 중요하죠. 바뀌어야 잘 살지요. 우리 곁엔 티코가 있습니다. 어? 줌 카메라가 이렇게 작아? 삼성 카메라 버지 줌 슬림. 작아서 좋. 버지 줌 슬림. 어, 쬐끄만 게 쫙 당기네. 삼성 카메라. 오늘 8시 뉴스를 여기서 모두 마치겠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감사합니다.